안녕하세요, 데브올의 카노입니다. 이번 게임은 피그파일이라는 게임입니다. 구성물로는 돼지 피규어 40개, 카드 80장이 있습니다. 이 게임의 목표는 3라운드 동안 손에 든 카드를 모두 버려서 돼지를 최대한 많이 획득한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게임 준비 방법은 간단합니다. 각 플레이어에게 10장씩 나누어주고 10장을 받은 플레이어들은 카드 3장을 안 보고 자신의 앞에 깔아주고 나머지 7장은 카드를 확인한 뒤 자신의 앞에 앞면이 보이게 3장을 깔아줍니다. 팁을 드리자면 자신의 앞에 앞면이 보이게 놓는 카드들은 되도록이면 큰 숫자를 놓는 것이 게임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 4장은 자신의 손에 들고 게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선을 정하고 게임은 시계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 게임은 1에서 12까지의 숫자가 있고 오름차순 이상으로 카드를 버릴 수 있습니다. 내 차례에 할 수 있는 행동은 자신의 손에 든 카드를 내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선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현재는 내려진 카드가 없으니 아무 숫자나 내릴 수 있지만 이 게임은 오름차순 이상으로 카드를 벌 수 있으니 내가 가진 카드 중에 가장 낮은 숫자부터 빠르게 내리시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처럼 나에게 같은 숫자 카드가 두 장 이상 나에게 있다면 한 번에 이렇게 같이 버릴 수 있고요. 카드 더미에서 한 장을 보충받습니다. 이때 카드를 한 장 내거나 두 장 이상의 카드를 내려놓아도 카드 더미에서는 한 장만 보충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내 차례가 되었을 때 유기한 숫자가 바닥에 놓여져 있는데요. 이처럼 같은 숫자를 낼 수도 있고요. 이때 카드 더미가 다 떨어졌다면 카드 한 장을 보충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시다가 숫자를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 여기 버려진 카드 더미를 모두 자신의 손에 들고 와야 합니다. 이번에는 특수 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특수 카드들은 일반 카드들과 다르게 색깔이 다르고요. 숫자 4부터 설명드리자면 자신의 차례에 숫자 이렇게 4를 냈다면 차례를 점프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숫자 2004를 냈다면 시계방향 돌아갈 때는 이 사람부터 다음 사람 플레이겠지만 이 사람이 아닌 한 칸을 건너뛴 이 플레이어부터 다음 차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특수 카드들도 마찬가지로 카드를 내려놓을 때 이 내려진 카드보다 같거나 그 숫자 이상이 된 카드를 내려놓아야 하고요. 특수 카드를 한 번에 여러 장 내려놓아도 카드의 능력은 한 번만 사용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특수 카드를 내려놓고 카드를 한 장 카드 더미에서 보충받습니다. 숫자 8을 한 장만 이렇게 놓아도 버려진 카드 더미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청소는 여기 버려진 카드 더미를 게임에서 완전히 제외합니다. 이때는 카드 더미에서 카드 한 장을 보충받지 않고 청소를 한 플레이어가 다시 한번 차례를 가집니다. 이때는 카드를 내려놓고 카드를 한 장 보충받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는데요. 우선 같은 숫자 카드 3장 이상을 내려놓아도 숫자 8과 같이 청소를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버린 더미에 6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제가 6 이상 같은 숫자부터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제가 가진 카드에서 6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두 장만 버려도 마찬가지로 8과 같은 청소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8과 마찬가지로 이 카드들은 게임에서 제외되고 바로 자신의 차례를 한 번 더 진행합니다. 숫자 11은 리턴 카드이고 마찬가지로 카드를 한 장만 내도 능력을 사용할 수 있고 카드 더미에서 한 장을 보충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카드를 사용했다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되던 순서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주황색 카드는 조커 카드입니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낼 수 있는 숫자 카드가 없다면 이 카드를 대신 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카드를 한 장 카드 더미에서 보충받고 조커 카드는 0으로 간주되어 다음 플레이어부터는 어떤 카드라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카드를 모두 내려놓았다면 자신의 앞에
이렇게 앞면이 보이게 놓은 세 장의 카드를 사용하시면 되고, 앞면이 보이게 놓은 카드를 사용할 때 마찬가지로 카드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다시 버려진 카드 더미에 있는 카드를 전부 들고 와서 자신의 손에 카드를 전부 내려놓고 난 뒤 다시 앞면이 보이게 놓은 카드를 버리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앞면이 보이게 놓은 세 장의 카드도 다 털었다면 자신의 앞에 안 보이게 놓았던 세 장의 카드를 히든 카드라고 부르는데 이 카드들도 버릴 수 있게 되고요. 이 카드를 버릴 때는 앞면을 보지 않은 채로 한 장을 선택해서 버립니다. 이때 히든 카드의 숫자가 이 내려놓아진 카드의 숫자보다 적다면 다시 버린 카드를 모두 자신의 손에 가져와야 합니다. 이처럼 히든 카드까지 카드를 모두 내려놓았다면 게임에서 빠지고 두 명의 플레이어가 남을 때까지 게임은 계속 진행되고 두 명의 플레이어가 이처럼 남았다면 게임은 종료되고 점수를 계산합니다. 첫 번째로 히든 카드까지 카드를 모두 내려놓은 플레이어는 돼지 피규어를 3마리 얻고 두 번째로 카드를 모두 내려놓은 플레이어는 돼지 피규어 2마리 그 다음 게임이 종료되었을 때 카드가 제일 많이 남은 한 명의 플레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돼지 피규어 1마리를 받습니다. 이렇게 3라운드를 플레이해서 돼지 피규어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혹시 점수가 같다면 공동 우승입니다. 여기까지 피그파일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